네, 안녕하세요. 마디마디 신경외과 원장 김일천입니다. 자, 요즘에 제가 이제 이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시술 중에 하나가 이 척추 내시경 시술인데요. 자, 이건 척추 내시경 수술이 아니에요. 수술이 아니고 시술입니다. 자, 이제 이 시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같은 그 환자분의 케이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어떤 환자분인지 한번 바로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위쪽에 제가 지금 여기 MRI 사진을 띄워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꼬리뼈가 있고 허리뼈 이제 5번, 4번, 3번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이 뼈하고 뼈하고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요. 자, 이 환자분은 보시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디스크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나 있고 고장이 좀 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갑자기 최근에 생긴 허리 통증이 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하얗게 보이는 이 디스크의 테두리 부위가 살짝 찢어지면서 이제 이것 때문에 통증이 많이 생긴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찢어진 부위는 제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해가지고 이 찢어진 부위를 잘 메꿔주는 치료를 해드렸고요. 그런데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 허리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한 1, 2년 전부터 이 오른쪽 다리 쪽을 해가지고 엉덩이하고 다리까지 저린 증상이 되게 심했었어요. 저린 증상이 이제 계속 있고 해가지고 보니까 그건 여기 요쪽 4번, 5번 이쪽 부위가 보니까요 상당히 신경 나가는 길이 많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나이가 환자분의 경우에 40대 중반이시고 사실 좀 눌려있긴 하지만 디스크가 그렇다고 해서 다 터져 있거나 엄청 심하게 나와 있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MRI 영상에 보이는 것에 비해서는 증상이 좀 되게 심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찍으신 그 MRI 단면을 보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이 요추 3번, 4번에 하얗게 보이는 게 원래 건강한 디스크는 테두리가 까맣게 생겨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이 디스크의 테두리가 찢어진 게 있으신 거고 그 아래쪽에 보면 요추 4번, 5번 쪽으로 해서 신경이 나가는 길이 좀 좁아져 있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오히려 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입니다. 자, 그런데 증상은 제가 아까 오른쪽이 더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을 보면 오히려 왼쪽이 더 심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분 좀 환자분이 약간 그 MRI 상에서 보이는 거랑 증상이 조금 맞지 않다. 증상은 훨씬 더 심한데 MRI 상은 그렇게 심해 보이지 않아서 제가 환자분한테 요추 3번, 4번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치료를 하고 나머지 요추 4번, 5번이나 이 다리 쪽 저림 증상은 그 척추 내시경을 해가지고 한번 치료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고주파 수액 강압술은 잘 진행이 됐어요. 자, 잘 진행이 된 걸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그 여기 보시면 제가 요추 3번, 4번에 이렇게 반응을 표시를 하고 환자분은 이제 거의 가운데 부위가 찢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디스크를 이제 태웠습니다. 이렇게 태우고 또 진행을 하고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 마취를 한 상태에서 이 척추 내시경 시술은 수면을 안 하면 진짜 통증이 자지러지기 심하기 때문에 수면을 거의 필수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하면 너무 아프거든요. 환자분들이 중간에 이게 신경을 계속 건드리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수면을 깊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잠깐 깨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수면을 해드리고 해서 살짝은 기억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은 절대 못하고 수면을 해가지고 이 척추 내시경 시술은 꼭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아까 제가 환자분이 안 좋은 부위는 요추 4번, 5번이 척추 협착증이 있고 이제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보니까 요추 5번 꼬리뼈가 이쪽이 좀 많이 막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내시경 할 때 그 카메라 영상을 직접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 있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신경 주변에 있는 염증들입니다. 이 신경에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그 주변에 이렇게 벌겋게 부종이 생기고 이렇게 빨갛게 보이게 되는 거고 그 옆에 하얗게 뭔가 거품같이 보이고 이런 것들은 그 디스크 주변에 이런 찌꺼기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방 조직은 또 노랗게 보이고 이 찌꺼기는 약간 투명한 이런 거품처럼 보이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신경 주변에서 덕지덕지 널려붙어 있고 자극을 주다 보니까 이게 다리 쪽으로 저림 증상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환자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MRI상에서 안 좋았던 요추 4번, 5번도 안 좋아서 여기가 요추 4번, 5번이에요. 제가 이쪽도 치료를 이제 잘하고 해가지고 잘 마무리가 됐지만 척추 내시경 하지 않았다면 아마 몰랐어요. 그 요추 5번 꼬리뼈 1번이 이쪽이 좀 상당히 많이 심각하게 막혀있고 손상이 되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경우 때문에 이 척추 내시경 시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MRI상에서 보이는 거랑 실제 병변이랑 전부 다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증상이 심하고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시술이나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시다, 그런 경우에는 이 척추 내시경 이 시술을 하게 되면 직접 카메라를 보고 들어가서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MRI 상에서 미처 다 파악이 안 된 그런 병변까지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죠.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영상 저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내가 만약에 통증이 낫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된다, 그리고 다른 수술이나 시술을 했는데도 계속 아프시다, 그러면 저희 병원 한라인 전화나 아니면 카카오톡 또는 대표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상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번 영상은요, 환자분이랑 실제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시술 후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술 후에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건 어떤 게 있고, 주무실 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환자분하고 실제로 면담을 하는 그런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찍어 봤거든요. 그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환자분 영상이니까요, 자, 보시고 실제로 이제 시술 후에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고 주무실 때 자세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때 쓸만한 베개나 도구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번 영상 자 여기 올라올 겁니다. 자, 이거 참고해 가지고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